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세환 원장입니다. 50견은 50대에 많이 나타나 붙여진 이름이지만 요즘엔 컴퓨터 작업 등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젊은 층이 증가함에 40견, 30견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어깨 관절의 관절낭이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부릅니다. 50견이 생기면 극심한 어깨 통증이 유발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깨 주변이 뻐근하고 아프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어깨가 쑤시면서 전인 증상이 계속됩니다. 또 팔을 올리고 내리는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세수하기, 옷 갈아입기,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들기, 화장실에서 뒤처리하기가 잘 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매우 불편을 크게 겪게 됩니다. 또한 50견이 발생한 쪽으로는 누울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극심한 통증으로 잠을 잘못 이루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50견 환자에게 어깨를 풀어주는 운동이 가장 효율적인 치료입니다. 50견을 치료하는 운동으로는 팔 올리기,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기, 등 뒤로 팔 올리기, 반대편으로 팔 당기기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운동 방법은 가까운 단골 의원을 방문하면 간단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성급히 수술을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50견 치료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세환 원장이었습니다.